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? 사회 초년생 푸어족 스물아홉 미혼 청년 실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를 지칭하는 단어들이다. 조미료, 나의 이름이다. 분명 나도 뜨거웠던 적이 있었다.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먹길 좋아하던 난 식품회사에 들어가 멋진 커리어 우먼이 되겠다는 큰 포부를 가졌었다. 하지만 내가 마주친 현실은 녹록치 않았고 유리씨 지금은 졸지 말고 일해. 열정은커녕 퇴준생을 꿈꾸고 있다. 그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미료씨! 미료씨! 미료씨 여기 커피 좀! 회의 참석해야지! 빨리 와요! 네네! 아까 얘기한 자리 어딨어? 여기 프린터 좀 해오지! 정료씨! 일 좀 똑바로 합시다 똑바로! 처음부터 다시 해오세요! 아이고... 웬 한숨? 그냥 매일 똑같은 일상 지겹고 답답해서 휴가 내고 여행이라도 갔다 와. 야, 말이 쉽지. 아휴, 여행 가고 싶다. 때려쳐버릴까? 지금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. 다음에 다시. 왜 전화 안 받으세요? 제가 투자한 금액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. 문자 확인하시면 꼭 전화 주세요. 구멍이 다 있고. 어, 입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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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질. 다른 고기들은 그 아가미 호흡을 안 한대. 물 게 없네, 물 게 없어. 아, 그래서 열심히 움직이는 거. 계속 움직여가지고. 수탉이 항상 지난해 같은 기간에 잉어가 이만하게 정치가. 지금 몇 시째 낚시? 예능도 재미없고. 다섯 마리. 드라마도 재미없고. 인생도 재미없고. 그래, 남들 다 아는 한 달 살기 뭐 나라고 못하겠어? 안빈도행 티켓 한 장이요. 아니, 영수 씨 나가면 난리 난다니까. 한 번만 더 생각해봐주면 안 될까? 어?
아니 그게 저도 육아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. 육아? 아, 영수 씨 애가 있었어? 결혼했다고? 아직도 못했는데. 저기요, 안빈도행 티켓 한 장 주세요. 아줌마, 저 바쁜 거 안 보여요? 잠깐 기다려요. 저기요, 할머니. 티켓 달라니까요. 배 떠난다고요. 지금 뭐라고 했어요? 티켓 달라고 했는데요, 할머니. 아, 뭐 이런 개념 밥 말아먹은 개나리가 다 있어, 씨. 개나리? 이런 시베리안 허스키 같은 게. 뭐 시베리아? 야, 너 말 다 했냐? 아니요, 말 다 안 했거든요. 뭐 이런 나이도 어린 게. 야! 야? 야, 나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거든요. 너 거기 딱 서라. 어? 딱 기다리고 있어. 허스키? 네가 먼저 했잖아, 개나리! 누가 보기에 내가 할머니 뭐야? 이렇게 팽팽한데? 그럼 어딜 봐서 내가 아줌만데? 뭐라 야, 나 오늘 새 출발하는 애니까 건들지 마라, 진짜! 야, 뭐라고 했다? 빨리 안 놔? 아, 아파! 와라! 잠시 후 안빈도의 마지막 여행선이 출발합니다. 안빈도로 가시는 승객께서는 참으세요, 참으세요! 아, 머리 터뜨렸다, 이거!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. 잠시 후 괜찮아요? 아, 예. 아, 저 태워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. 이제 10분 정도면 도착하니까 좀만 참아요. 감사합니다. 밥만 여도 저 여자. 나 괜히 태워준 것 같아요. 어이, 태고. 아따, 이것이 기가 막혔나. 니 듣고 있는겨? 아유, 그렇지요. 네가 봐도 글쎄. 아까 숙희 머리채 잡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던 거지. 내가 태우지 말자 그랬잖요. 아니 근데 형 뭔 얘기 하셨어요? 아니 어따 정신을 팔고 있는겨? 아, 저 여자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니까. 아, 니도 그래 쳐다본 거 아니오? 아니 자꾸 토하니까 그 뭐 혹시나 이러서 그래서 그러지 뭐. 뭐라는겨? 저분한테 여기 아무것도 없다고 야근은 해줘야 할 것 같아서. 다 알겠지. 다 알겠지. 아이 뭐요 이거? 이? 아 뭐 그렇게 걱정되면 네가 가서 데리고 오든가. 어? 응? 어? 이?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치? 어? 저 뭐 가 지금 가요 집에. 와 가. 가. 옆장소 갈 거. 아, 또 토했더니 아, 속 쓰러지겠네.
시원한 국물 하나 먹고 싶다. 너 어디 갔냐? 아 깜짝이야! 너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? 나나? 여기 살아? 말 안 하는 건가? 혹시 여기 식당 어디 있는지 알아? 따라오라는 건가? 아무도 안 계세요? 꼬마야, 너 여기 있어? 엄마야, 아이고. 할머니 허리는 좀 어떠세요? 아이고. 괜찮으세요? 한만 해도 허리가 분질어진 게 분명한 것 같아.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... 시바 뭐여? 아이고. 나 죽네. 아이고, 어리야. 아이고. 어서 차도 있지나? 하루 종일 굶었더니. 할머니 혹시 여기 근처 식당? 식당? 아 여기가 식당이잖여. 여기 말고 다른 데는? 없는디? 에? 그러면 민박집은요? 없어. 에? 아 그럼 나 오늘 어떡하지? 뭘 걱정한디야. 밥은 식당에서 해먹으면 되고 잠은 식당에 붙어있는 방에서 자고 가면 되지. 그리고 내가 허리가 좀 이러니까 내 밥도 같이 좀 해. 네. 에? 뭐 하는겨? 여섯 밤 새겨? 후땅당 해와. 어? 아이고. 내 허리 아이고. 아 그래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고 해 하자 해 할매 계셔? 그 오늘 실온 농어과자 패서 욕한 어? 아까 요 뭔 일로
아, 제가 사정이 좀 생겨가지고. 이거 여기 할머니 드리려고 가지고 온 거죠? 어, 할머니 거 맞긴 한데 이제 여기 식당에 쓸 물건이라 가지고. 아, 그럼 잘 됐다. 그러면 이거 저 주세요. 아, 들어가세요. 누가 왔냐? 어떤 남자분이 오셔서 농어 주고 가셨어요. 어, 태구가 왔구먼. 근데 샥씨, 농어 손질은 좀 하나? 걱정하지 마세요. 할 수 있어요. 농어가 생겼으니까 맑은 탕을 한번 만들어 볼까? 무랑 미나리 넣고 깔끔하게 끓여야겠다. 깔끔하기만 하면 맛이 심심하니까 칼칼하게 고추도 좀 넣어봐야지. 그래, 이 맛이야. 배고프다면서 어여 밥 먹어. 잘 먹겠습니다. 말 그만하고 후딱 묵기나 혀. 해프닝으로 끝날 줄 알았던 따뜻하고 맛있는 밥 한 끼가 내 발목을 잡을 줄은 그때 난 몰랐었다. 아이고 내 허리, 아이고, 아이고 내 허리,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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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뭐야, 진짜 예의 없게. 아무리 생각해도 수상해. 그거 살짝 부딪혔는데 지금까지 아픈 게 말이 돼? 언니, 18일 맞지? 근데 그 18일 서류 좀 안 하면 안 돼? 낚시하러 오셨나 봐요. 가짜 지렁 보험이라고. 보험? 네. 어, 좋아요. 별이랑 별이 엄마 아파서 그럴 거예요. 아파요? 어디가요? 집에 아무도 없어서 별이 엄마 혼자 고생한다. 유즈키! 유즈키 집에 없어?